중독성? 뭐라고? 메이플스토리는 게임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라고요? 자, 다음 게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메이플스토리입니다. 자,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서 알고 있니? 메이플스토리는 넥센스 개발 및 운영하는 대한민국 2D 온라인 플레이 멀티플레이 게임입니다. 2003년에 처음 출시돼서 지금까지 계속 업데이트 보수되고 있다. 메이플스토리 게임의 장점은 어떤 거니? 자, 메이플스토리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직업군과 캐릭터들이 존재합니다. 커뮤니티, 간단한 조작, 무료 게임, 지속적인 업데이트. 단점 및 문제점은 어떤 게 있니? 자, 이 친구 뭐라고 할까요? 단점이 문제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 중독성? 뭐라고? 메이플스토리는 게임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라고요? 게임이 너무 집중하게 되어 학업이나 사회생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법 프로그램? 게임 내 상점 시스템, 플레이어 간 격차, 게임 내 광고, 게임 내에서 광고를 보여주는... 뭐라고? 진짜요? 저 메이플 유저분들 이거 맞습니까? 게임 내에서 광고 보여주는 거 맞아요? 메이플스토리? 내가 몰라서 그래. 자,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를 알고 있니? 이승훈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내가 알기론 지금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는 강원기 디렉터인데, 강원기 디렉터가 현재 메이플스토리 디렉터 맞습니다. 메이플스토리 최근의 사건 사고가 있니? 3월 기준으로 작동 중인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뉴스 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것이. 아이씨, 답을 회피하고 있네. 아, 머리 좋아. 최근까지 큰 사건이 없었다고? 진짜야? 그거 맞아? 진짜 진짜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리얼? 좀 더 하고 있고. 자, 메이플 스토리가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게임 업데이팅 콘텐츠 다양화, 캐릭터 밸런스 조정 중요하죠. 커뮤니티 기능 강화, 불법 프로그램 대응 강화, 모바일 환경 대응. 뭐? 메이플 스토리 역시 모바일 환경에 대응하여 모바일 버전을 더욱 개선하고. 그래? 이거 맞아 이거? 더 서비스 할 수 있을까? 현재 메이플스토리 아직 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계속 즐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이플스토리가 서비스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럼 오늘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마우세요. 안녕.